온갖 향이 다 느껴져요. 유자와 아몬드의 고소함과 더덕의 향. 예. 더덕이 주 향이. 예. 미나리도 향이 그대로 올라올 거고요. 예. 그죠? 반갑습니다. 오늘도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정명장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어떤 요리로 우리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겠습니까? 네, 오늘은 더덕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또 요리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의 식자재는요? 오늘의 식자재는 더덕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 벗겨서 방망이로 두들겨요. 네. 두들기지. 자기 제가 찢었어요. 두들겨서 그리고? 찢어야 부드럽고 향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우리가 그냥 칼로가 잘라서는 안 돼요. 네. 칼자국이 많이 들어갈수록 안 좋아요. 그래서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 손으로 다 찢어서 미나리를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미나리입니다. 예. 이거 데쳤나요? 데쳤어요. 살짝? 예. 살짝 소금물에 데쳤어요. 소금물에 살짝 데칩니다. 부다르. 거기다가 그 아몬드 가루를 넣고 유자청 소스를 넣고 같이 무칠 때 유자청 소스를 가지고 딱 무쳤어요. 간단하게 무쳤어요. 예. 소금 간을 약간 하면 좋은 게 구운 소금을 한 꼬집만, 예, 짜지 않을 정도.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